좋아. 더 줘요. 얼마나 드려? 한 대? 작은 대로 하나. 작은 대로 한 10만 원. 꼬마들에 둘러싸여 한바탕 울려 퍼진 비명과 웃음. 장날 최고의 신호탄이다. 끼니 채우기도 아까운 시간. 서둘러 팔아야 한다. 이번 장날엔 재수가 좋은지 가져온 물건 모두 일찍 동이 났다. 평소엔 엄두도 못 낼 국밥 한 그릇. 장날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치열한 흥정 끝. 컬컬해진 목을 적셔주는 닭주 한 잔. 안주는 소박한 정담이다. 요새는 내가 하는 게 요새다가 거기다 서민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네 역사와 뿌리가 담겨 있는 곳 장터. 하지만 지금 그곳을 지키던 이들도 그곳을 찾는 발길도 사라지고 있다. 쉬운 말로 전기세도 안 나올 때가 되니까 노동대가는 둘째고 전기세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석유세도 여기 발이라도 녹이고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나가지도 않은 거 뭐하러 찍어요. 다 잘라버리는 거. 한때 서민 삶의 활력으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재래시장. 그 명성 대신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커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이어 질펀한 삶의 터전이었던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서울 국회 본청 앞. 이리 와야 돼. 이거 흐려져가지고 안 보인다니까. 조용하기만 하던 국회 앞이 한 시위대의 퍼포먼스로 요란했다. 더 이상 안 속는다. 여야 재선되는 대형마트 규제를.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몇 의원들과 인근 재래시장의 중소상인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생활전선에 심한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의 규제를 요구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들이 생업까지 버려두고 거리로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한가위를 보름 앞두고 재래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의 병방시장을 찾았다. 1991년에 형성된 이후 14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 이곳은 늘 많은 손님들로 오간다. 네. 요즘 뭐 휴가철도 그렇고 뭐 이제 추석 다가오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많이 좀 힘듭니다. 좀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비해 매출 같은 건 어때요? 아,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소고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돼지고기가 많이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고기를 많이 이용들 안 하세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가 막 개선이 좀 됐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시장 뭘 살리려면은 이제 마트나 이런 쪽보다는 되게 뭐 정부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MF 때도 큰 타격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병방시장.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연초부터 크게 오른 물가는 시장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는 시진 못 찾아 보시다시피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다섯 분이 오면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밖에 안 사고 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 호황을 누려온 인천중앙시장.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장 어디서도 명절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한창 대목 준비에 바빠야 할 시장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혼수 예단 전문으로 유명한 시장 골목. 한때 인천의 혼수 예단 전문 상가로 전성기를 누렸다지만 그저 옛말일 뿐이다. 아이 그럼 뭐 그렇게 잘 팔면 뭐 안 팔린다고들 하는 게 사람이 여기서 앉아서 나하고 아들 예. 온종일 있어봐 있으면 다섯 예. 명이나 지나가니 뭐 죽는다고 뭐 누가 뭐 보태주는 것도 없고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보태줘요? 그냥 가만 있는 거지 뭐 허수 없이니까 그냥 있는 거지 큰일 났다니까. 그래 재개발이 빨리 돼갖고 좀 보상이나 좀 넉넉히 주면 좋은데 보상도 많이 안 준다는 것 같더만. 그때는 돈을 뭐 그냥 자루로 담았다고 그러더라고. 자루로? 예, 꽉꽉 눌러갖고 다 담았대,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이고 그런 시대가 언제 와. 그때는 또 장사꾼도 없었고 얼마. 지금은 뭐 생기는 게 장사꾼이 생기잖아요. 큰 마트 생기고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지. 재래시장은 죽었어 그랬어. 마트 때문에 더 죽고. 뭐 아예 동구는 또 더군다나 더 죽은 것 같아. 다른 때보다. 인근 노점들의 사정은 어떨까? 계신 하셨어요? 아 이제 조금 아까 계셨어. 얼마 차이? 아유, 어머나, 좀. 아이고, 정말 긴장돼. 요즘 어떠세요? 너무 어려워요. 아침에 7시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봐야 어제도 2시인가 계시하고. 남편 IMF 때부터 여기 있고 죽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계지는 바꾸니까 돈 빌려서라도 사다 놓으면 또 그게 쌓이고 또 재고 가야 되고 죽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다 그래 다. 저 중앙시장에서 제일 일찍 나오거든요 7시에. 시장 7시면 새벽이에요. 그래도 뭐 어제도 1시인가 2시인가 계셨어. 오후에? 네. 안 되는 날도 많죠. 그럼요. 공 치는 날. 이거 앞에 장수가 얼마나 줘요? 남들은 장수 좋다고 그래도. 손님이 앞으로 계속 없으면 어떡해. 그냥 벌려놓은 거니까 그냥 나와 앉아있다 들어가고 하죠. 이제 겨울에 기름값 떼고 하려면 죽어놨죠. 석유세서 여기 발이라도 녹히고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나가지도 않은 거 뭐하러 찍어요. 다 잘라버리는 거. 얼마나 됐어요? 예? 2004년부터 했다니까요. 예. 남편. 예? 그럼요. 작년만 해도 좀 낫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하신다면? 천지 차이지 뭐.